아까 라인업 수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자꾸 자동차 얘기만 해서 그러면, 이제 화장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 얘기로 가면, 화장품은 제품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소비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네, 연령대, 그리고 가격대별, 그렇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가 남성분들 잘 모르실 거야. 뭐, 설화수, 그죠? 헤라? 네, 그두 개가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걔네는 면세점하고 백화점에서만 팔아요. 왜? 프리미엄이니까. 근데 내용물은 다 똑같아요.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중가가 뭐가 있죠? 중가, 그 밑에 브랜드. 예, 네. 예?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단 이런 게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는 지금 이거 이제 한국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그별을 나눌 때좀더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얼굴을 하나 띄웠어요. 얼굴 제품 뭐가 있어요? 눈썹, 눈, 코는 따로 없죠. 그리고 입술 이렇게 나누면 그거에 따라서 경쟁사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기획 업무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 지역. 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 네일 제품을 하나 신규로 만들었어. 그거를 전국에 동시 런칭을 할 건지, 아니면 강남하고 종로에만 풀어서 소비자들 반응을 본 다음에 그걸 긴급 수정해서 전국에 다시 깔지. 그런 거를 상품계에서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전 세계 전국 동시 런칭하는 상품 없어요. 다 파일럿 지역에 먼저 런칭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마켓에 전부 다 깔아요. 그래야 잘못돼서 수정해서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구제품 단종. 이 말은 뭐냐면, 전화기, 휴대폰 얘기를 합시다. S6가 나왔어요. 지금 그죠? S6가 나왔어. 그리고 저는 S5를 쓰는데 S5도 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S4도 나왔어요. S3도 있죠? S2, 1다 있어. 1, 2, 6까지 있어. 그러면 6가 나오면 4를 살려 죽여, 5를 살려 죽여, 3를 살려 죽여,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것도 상품 계획이에요. 통상 휴대폰 같은 경우 사이클이 1년이잖아요. 1년마다 제품 하나씩 내놓으니까. 근데 1년마다 제품을 죽이진 않아요. 한 3년 가요. 즉, S4가 한국에서는 이제 신제품으로 사기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저 다른 나라 가면 S4도 아직 신제품으로 나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즉, 4, 5, 6는 아직까지 신제품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게 바로 end of product, 그다음에 end of life라고 해서 제품을 죽이는 거야. 언제 죽이냐? 언제 죽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상품 계획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예인데, 이게 제 컴퓨터가 마우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 신문기사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상품 계획과 관련된. 예전에는 경제 속설 지표라고 있어요. 속설 지표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뭐라 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어려우면 여성분들의 스커트가 짧아지더라.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복장이 되게 과감하고 화려해지더라. 뭐 이런 속설 지표. 그게 옛날에는 뭐 스커트에서 립스틱으로 넘어갔죠.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면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작은 비용만 투자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경제 속설 지표인데, 최근에는 그게 네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이 잡지에서 보니까.
그 네일 제품. 왜냐하면 네일이 제일 싼 화장품 중에 제일 싸죠. 전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싸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싸니까 그런 이제 경제 속설 지표가 네일이 얼만큼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걸 갖고 이제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런 모디네일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1등 했대요. 아세요? 아, 1등 한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소비자들이 네일 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린대. 뭐라고 올리냐면 아 나는 면세점에 갔다 오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색상이 있는 네일 제품을 샀다 라고 올렸어. 그런 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그걸 보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야 우리가 기존의 제품들은 기존의 국산 네일 제품들은 색깔이 너무 단조로웠어. 그래서 색깔을 다양화했어. 그래서 모디네일 가보면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찾아보긴 하는데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진짜 다양해요. 즉 해외 브랜드를 경쟁사로 이거는 봐도 돼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 한국에서 붙을 건데 한국에는 얘네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해서 모델 수를 다양하게 깔았어요. 그리고 붓, 붓도 굵기를 아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근데 연필 잡는 그 굵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포장을 필요 없다. 대신 그 비용으로 더 싸게 만들자. 여기서 싸고 그 다음에 손톱 위에 직접 발랐을 때 색상이 샀던 거와 다르다 라는 거를 비교하려고 손톱에 직접 바른 거를 광고로 깔았어. 이런 상품 계획에서 이제 우리 들어보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걸 했더니 이 아모레퍼시픽의 이 네일 제품이 1등 했대요. 요거는 상품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상품 계획이 잘한 거예요. 자,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에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직접 모디네일 한번 사서 물론 뭐 하나 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얘네는 얘기하더라고요. 신문에서는. 어쨌든 이런 상품 계획 잘 되면 정말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 계획이 이런 일을 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아슬란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근속 할인에 재고 할인까지 해줘도 안 산대요. 왜? 아슬란이라는 차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이 현대차 라인업이 보이면 그걸 딱 보여드렸는데 현대차가 가격대별로 예, 소나타가 3천만 원대예요. 3천만 원으로 시작 뭐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랜저가 아니다 이게 2천이고 이게 3천이고 그 그랜저 위가 바로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한 5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현대자동차 상품 계획하는 애들이 봤더니 이 밑에 세그는 가격대가 500만원 단위로 하나씩 뭐가 튀어나와. 즉 2천만원 미만에 1500만원대에는 아반떼가 있어. 그죠? 아반떼 밑에 1000만원짜리에는 엑센트라는 게 있어. 즉 로우 쪽은 5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제품이 나오는 거 오케이 이해했는데 그 위를 봤더니 소나타 그랜저하고 제네시스 사이가 너무 갭이 커.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자기 속만 개구리가 안에만 들여다보진 않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들여다보고 여기에 하나 아슬란이라는 4천만 원대의 제품을 만들어냈어. 아슬란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현대자동차 상품 계획을 지원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좀 비싼 그랜저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좀 비싼 그랜저인데 1000만원씩이나 더 주고 살 소비자는 아무도 없어요. 즉 모양도 아슬란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국 시장에 아슬란을 출시를 했는데 한국 시장에 이거를 잘 못 본 거예요. 상품 계획하는 애들이. 왜? 4천만원대는 수입차가 여기에 다 포진하고 있어. 아우디, BMW 이런 애들의 엔트리 모델, 즉 제일 낮은 모델이 다 여기 포진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랜저하고 붙으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입차로 넘어가죠. 그래서 결론, 상품기획의 경쟁사 분석을 실패해서 경쟁사 분석, 즉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가격대가 비어있다라는 것만 판단해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 시장이 밖에가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고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바로 외면당했어요.